약간 그런 스타일. 좀 옛날엔 그랬어. 지금은 되게 정신 차리고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 다행이네. 성격 참. 네, 맞습니다. 네, 다행이네. 네. 대강화했다고. 네. 진짜 대강화했죠. 위험하네요. 아 지금은 술 굉장히 안 좋아하시고. 네. 그리고 건전하게 잘 살고 있다고요. 예, 그리고 그 그때 타던 야마하 그 드래그스타는 분실하셨다고. 네. 진짜? 예, 어디서 분실하셨다고? 그것도 잘 몰라요. 아 어딘지도 모르고. 네, 그렇습니다. 조금 휴만한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인데. 잘 몰라요. 잊어버렸는데. 어디 돌렸는데? 뭐 핸드폰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 잊어버렸다 어딘지도 모르고. 아 정말. 위험한 분이네요. 그때 그 제가 위험한 분이네요. 네, 여쭤봤을 때, 그러니까 살 때도 그렇게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페리스 힐튼처럼 적어주세요. 근데 잃어버렸을 때도 그럼 그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몰라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겠지. 뭐 이런. 아, 되게 부리토끼에. 아 예 예. 꼭 필요한 사람은 써야 된다는 그런 주의라서. 인도의 거지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그리고 그 돈이 나에게 왔다는 것은. 나를 준 게 아니다. 그 돈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다. 인도의 거짓말이 되게 찬다 그래요. 네, 그래서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되게 위험한 각오를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네. 잘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면 네. 정말 뭐 다행히 사실 멀쩡하게 살고 있다고 해요. 정말 다행이지만 예, 3편은 용인 난동으로 용인시내 난동 네 가겠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이 사건? 형도 용인 사시잖아요. 그분이 원래 집이 용인이시잖아요. 난동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몇 번째 난동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또 저희 나이스 게임 TV 롤러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그 뭐 연 단위로 삐지시는 분이긴 한데 네. 뭐 이렇게 기름칠 잘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스트라이더는 다행히도 그걸 진짜 열쇠가 있었으면 진짜 보스가 될 뻔했네요. 저 얼굴에 이게 불 날 정도로 가는 거죠 대전까지. 그냥. 그렇죠. 그분 어디든 그냥 가거든요. 핸딕 바람으로. 네. 아, 생각하니까 좀 그렇네요. 아 근데 저는 비주얼적으로 정말 충격이었던 건 속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는 장면이 아니고 옷을 입고 샤워하는 장면이에요. 진짜 그거 와 문화 충격인데요. 뭐, 상상할 수 있어요 형은? 그렇게 하는 거? 하는 거? 그분도 잘 기억 못하세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분도 사실. 제가 같이 사는 동안 잠을 몇 번 잔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옷을 다 입고? 예. 네. 비누칠 했나요? 빙차기 전에? 아니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물만 틀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영어 주셨구나. 예. 옷에다 비누칠하고 있어 진짜 못했다. 그거 큰 거 볼 때 큰일 나. 조심하셔야겠네. 왜요? 안 내리고 막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설마 그런 적은 없어요. 운동장 500개! 500개 감사합니다. 500개면 얼마지? 7만 5천 3만 5천 원. 그렇습니다. 대박 완전 부자야. 아무튼 뭐 비누 옷에다가 비누칠하면 진짜 웃겼어요. 그분이 뭐 그렇게 뭐 유쾌하고 막 이렇게 건전하지 않아요? 위험한 것도 많고 네 요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분에 대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오명하면 아시는 분이니까 네 그쵸 고스트라이더는 진짜 팬티 입고 고스트라이더가 될 뻔했다 네 고스트라이더가 네. 될 뻔했지만 네. 다행히도 다행히도 열쇠가 없는 관계로 열쇠가 네. 없어서 고스트라이더가 되지 않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다 듣고 나니까 별거 없네요. 네, 별거 네, 없어요. 별거 없어요. 아, 근데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이라면 좀 많은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형. 그렇죠. 예. 그분의 과거가 이렇게 나오는 게 그분이 방송을 안 보시겠지만 응? 스티커 하나 스티커. 네. 저 채팅인 게 저게 진짜인가요? 고용욱. 뭐야? 고용욱 뭐 그게 진짜인가요? 네. 뭐래요? 오! 글씨가 안 보여. 뭐래요? 진짜? 저기 다 보여요? 안 보여. 나도 안 보이는데. 글씨가 아예 안 보여. 진짜요? 크크크만 보여. 네. 한번 기사를 한번 볼까요? 기억 디귿 시읍밖에 안 보여. 기억 디귿 시읍. 속보가 떴다는데 네. 고용욱 아. 씨에 대해서 거짓말인가요? 네. 거짓말이죠. 낚시. 낚시. 와, 나 진짜 놀랬다. 저도 깜짝 놀랐어. 그게 저 옛날 룰라를 쏙 써가지고 약간 친한 일을 썼거든요. 네. 그지 마음이 너무 아, 쓰여가지고. 속보로 뭐 다른 게 있는데요? 뭔데? 김태초 씨 사망. 진짜? 네. 어 태촌이 형 너희 집이 과일바다가 되어도 상관없다 이거지? 부모님 네. 사망하셨다 왜? 노환으로 사망하셨겠죠 중년인가? 어 나 깜짝이야 나 왜냐면 진짜 지금 상황이 그 양반은 그럴 수도 있거든 영국은 영국 형은 옆에서 잘 봐봐 주변 사람들이 잘 봐줘야 돼요 진짜 어쨌든 그게 아직까지 뭐 경찰하고 지금 수사 중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사실 좀 민감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진짜 고용욱이란 사람이 하는 고용욱 영웅이 하는 얘기처럼 고용욱이 태운 죄밖에 없다면 네. 태운 것도 사실은 좀 껄쩍지근하긴 한데 그러면은 사실 진짜 괴롭긴 엄청 괴로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 나는 괜히 채팅창에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완전 얼음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 고용욱 집안에서 숨신체 발견 이런 거. 깜짝이야. 나 진짜. 그런 걸로 나. 숨신 그런 거 숨신체 발견 이런 거잖아. 숨신체 발견. 숨신체. 아, 나 진짜. 아, 진짜 아무 갑자기 소름이 쫙 돋았어요.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너무 몰아가지 않는 게 좋겠네. 아, 그러면은 원래 알아요? 네. 원래 했었다니까요, 같이. 그럼 얘기 좀 해줘봐요. 근데 그렇게 막 깊이 하는 사이가 리나 언니랑 좀 친하고. 그러면 리나 언니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봐요, 그러면. 아, 그 언니랑 같이 와우, 첫날 500대. 패시방에서. 체리나 누나랑? 네. 그 언니 때문에 처음에 다른 수업에서 올라를 했다가. 제 촌 수업으로 갔어요? 네, 그 언니랑 좀 약간 미섭에 있다가. 그래도 같이 하는 오빠들한테. 이상민은 어때요? 그 오빠도 제가 알기로는 멀쩡한 오빠인데 그렇게 다 인간적으로 깊이 하는 사이가 아니라 그냥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끝나고 그냥 술이나 한잔하고 그 정도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게 답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다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되게 착하고. 그렇죠. 다들 뭐 사실 멀쩡하고. 이상민은 사실 뭐 사고친 사업 망한 거 말고는 뭐 있나? 루머가 많죠, 루머가. 아니 근데 약간 좀 이렇게 또 다른 친한 어떤 분은 또 그분 욕을 하긴 해요. 사기 뭐 이런 거 좀 어렵게 금전거래 쪽으로 좀 문제가 네, 그 약간 뭐 그렇다는데 일단 저희한테는 돈을 밀린 적이 없거든요. 그 연애 그러니까 결혼했다 이혼했잖아요. 전에 그런 것도 네, 루머도 있긴 있었죠. 예. 네. 여자 문제? 네 그거 여자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뭐 여자 문제 돈 문제 있을 건 다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오명아 마른 형은 그런 건 없어요. 그죠? 그냥 깔끔하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뜯어먹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다행이죠. 아무튼 뭐, 그 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이 정도가. 마무리를? 이 정도가. 알겠습니다. 적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용인 난동. 위험해요. 그래, 위험해요. 몇 번째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분의, 사실은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분의 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네.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네. 그러면은, 아, 얘기가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시간이. 키링캠프는, 아, 일단 그거 있어요. 타샤님이 키링캠프 말고, 그냥 게임하는 방송에 불러주면 감사하겠다. 어플 방송은요? 월드 오브 탱크 방송. 그러니까 연기죠. 셀카 찍는 방송 어때요? 아 여기 사심 정말. 추천만하는 방송. 기분이 클럽에 온 듯한 방송. 아 괜찮네. 잉여로워에 부르면 되겠다. 아닙니다. 월드 오브 탱크 방송에 불러야죠. 잉여로워에 불러. 요즘은 어셔프다 해 너무 늦은 시간에 부르기는 맞고. 사실 그렇죠. 데려다 주면 되죠. 차 없었잖아. 아. 내일 월요일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자 내일 저녁에 11시에 그래서 타샤님하고 네. 그 얘기를 지금 그 준비하는 게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 스파이럴 패치 대표님은 너무 바쁘고 근데 거기에 이제 팀원들은 대표님하고 바쁘진 않아서 팀원들은 좀 시간이 있는 친구들이 좀 있다. 모델들 나이스 게임 되게 좋아한다고 정해졌네요. 안 그래도 제가 옆에 빈자리 누가 하나가 와야 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항상. 아 내가 타샤님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얼마나 찾았는데 매 아, 방송 때마다 얘기하는데 카톡 한번 달라고. 이 방송은 안 보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아직 인지도가 없는 것으로. 그 시간대에 뭐 방송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을 거야. 네 이쁜 사람들은 바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스 게임 TV 되게 좋아하고 많이 본대요. 롤라도 보고 힐링 캠프도 가끔 보고 간택하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죠. 사장님에게 우리 짜서 있어서 간택 때는 낙엽 하나 한번 하니까 낙엽을 딱 찍는 거죠. 미유고? 네? 아 그 강윤진? 아 미유고 아직도 스파이럴 캐치 있는지 모르겠네. 누가 됐든 간택하는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사장님. 그럼 기회는 공평한 쪽으로. 그러니까. 네. 선택된 자는 4주간 뭐 4주간 뭐 4주간 뭐 어?
인부인업 프로젝트.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난 이제 끼케야 극진이 오시겠습니다 정도 나올 줄 알았더니 정말 멀리도 가신다 진짜. 맞습니다. 막 던지는 거죠? 혐의제 1.4, 1.4. 네. 그 어쨌든 타사님하고 그 스파이러캐츠 분들을 저희가 한번 모실 수 있는 컨셉의 방송을 좀 준비를 해서 네. 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스파이러캐츠 그 타사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키링캠프도 나오고 싶은데 1월달은 너무 바빠서 안 된다. 지금 뭐 코스프레가 무슨 쇼 같은 걸 준비하면 6개월 막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우와. 그리고 스파이러캐츠가 퀄리티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뭐 준비하고 뭐 이런 거 준비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준비하고 어느 정도 이제 홍보할 때가 되면 나이스게임 TV에서 좀 하면 어떠냐. 우리는 뭐 모든 걸 영혼까지 팔아서 다 스파이러캐츠를 홍보해 드릴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스파이러캐츠 판테온 코스프레 한번 이거 추진하죠. 네. 그거 저기 봤을 때 가장 위협감을 느끼는 그 코스 있잖아요. 다 벗고 있는 거. 팬티만 입고. 무자비한 판테온. 괜찮네. 몸만 만들어. 안 만드는 게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복근만 만들면 되잖아. 동수는 몸이 기본적으로 좋아서. 아 근데 그런 건 그려주면 돼요. 아 그리고 그 배 쪽 털이 베렌나루가 복근 모양으로 나 있어요. 왕자 모양으로 나 있어서 털이 이렇게 가 있어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요술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나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복근 없으세요. 동생 몸 좋습니다. 요즘에 털이 성장을 하고 있다. 네. 아니 동생한테 얘기해서 자기 궁극적으로는 자기 목을 만들어서 판테온 코스프레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고 싶긴 해요. 오 잘 어울리겠다. 나이스 게임 TV 1위 찍으면 판테온 코스프레 하겠습니다. 진짜요?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자비한 판테온. 여러분 무자비한 판테온. 광고죠? 네. 나 여러분, 진짜 오늘부터 시작이면 딱 일주일이면 된대요. 지금 일단 빨리 찍어주세요. 추천 빨리 일주일이면 됩니다. 일주일이면 자 1위 찍고 내려옵시다. 1위만 찍고 내려오자. 편하게 가자고요. 그렇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진짜. 오 대박. 지금 별풍선 하나씩 보내면서 무자비한 판테온이 그냥 투구에 망토에 빤싸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 황금색 이거 방패 하나 들고 뭐 이렇게 특별한 거 필요 없어요. 벗으면 돼요. 이게 그거 아세요? 고대 로마 시절 그 스파르타인들 그게 원래 복장은 팬티도 없습니다. 왜요? 그리고 빨간 망토는 들고 다니는데 전투신 그것도 펼쳐요. 예, 전투할 때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 막 보내줘. 와, 하시겠다. 난리 나서 스티커 지금 소셜지스 올려주려고. 그게 원래 복장이에요. 그래서 그 방패랑 창과 부츠만 딱 신고 전투를 고대 로마시아에 나라고? 스파르타에는 넥타이 나라고? 그렇게 싸웠대요. 팬티도 아니고? 네. 팬티는 입는 게 좀 편할 텐데. 그 시절에는 그렇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뒷사람이 되게 보기가 좀 그랬을 텐데. 아, 뒷사람이 보기가 그게 아니라 상대방 서로 아니, 서로 안 되는 이런 스파르타인 자체들이 그 걸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했다고 해요. 전투민족이었잖아요. 진짜 난리 났어요. 지금 스티커랑 별풍 1위 가자. 내일 찍으면 내일 합니다. 내일 찍으면 내일 하는 거예요. 동수가 기본적으로 몸이 좀 좋아요. 근육도 네, 있고 진짜 크세요. 골격도 되게 좋아서 진짜 판테온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그렇습니다. 코스프레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시기가 오면 투구랑 방패랑 창을 직접 제가 초고퀄리티로 제작해서 부츠와 함께 그리고 스파이럴 캐치와 함께 사진 한 장 찍기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다. 제가 이거는 하나 제가 부탁드릴게요. 스파이러캐츠 스튜디오에서 네. 그 스파이러캐츠 대표님한테 사진은 네. 그 스파이러캐츠 그 간지 사진이잖아. 아 대박. 그 간지 사진. 알겠습니다. 일등 찍으면 지금 난리 났어. 일등 찍으면 뭘 못 하겠습니까? 화이팅. 와. 하지만 정말. 1등 찍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부터 설명. 그러면 하고. 1등 찍으면은 사랑의 추억자 베인 코스프레. 오. 왜 갑자기 저는 베인도 하라고 난리 났잖아. 베인도 하셔야죠. 와. 하면 진짜 이틀 만에 찍을 수도 있어요. 지금 게시판 보세요. 게시판이래. 채팅창 옷 입고 있어. 옷 다 입고 있어. 야 옷도 아니야 사랑. 야한 거 아니에요? 사랑의 추억자 베인은. 뭐 몸에 뭐 있어요? 가물가물하네. 아니 그게 아니면 그냥 일반 베인도 사랑의 추억자 아니더라도. 아 사랑 추억자 메인은 배가 일단 이렇게 노출돼. 아 그런 건 상관없어요. 오 배는 자신 있다. 네? 배는 자신 있다. 복근은 자신 있다. 네. 오 그렇습니다. 오 지금 채팅창이
당군 나오네. 그럼 다 해요. 억울하잖아요. 당군 잔나는 뭐냐, 야. 성을 바꾸지 말자. 진짜 인간적으로. 잔나, 야, 당군 잔나가 뭐냐. 진짜, 그렇습니다. 잔나. 진짜 확 떨어지네. 네. 확 떨어졌어. 확 터졌어. 오, 대박. 아, 채팅창이 너무 빨리 올라와서. 방송 터졌어요, 이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다시 켜야 돼, 방송. 진짜? 지금 안 나가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터질 수가 있죠, 진짜. 나 이거 막 채팅 너무 막 올라가면 터져요. 그럴 때 있어요. 렉 걸려가지고. 짱이다. 다른 방송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본방 얼리잖아. 얼리잖아. 우리 안 얼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본방이 터졌고, 다시 바로 방송을 열겠는데, 이거는 지금 녹화분만. 아, 네. 이제 이거는 계속 녹화가 되는 거예요? 네. 녹화는 계속 되고, 방송만. 일단은, 배인! 판테온! 네.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배인, 판테온. 이제 찍으면 하겠습니다. 1위를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은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주일간은 일주일은 유지해야죠. 일주일. 그 근데 옷 어떻게 만들어요? 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쉽지만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 거는. 오. 제 거는 어떡해요? 그거는 이제 팬들하고 같이 만들어 보자 하면은 이제 능력자들이 나타나 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다고만 하면 방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짱인데 판테. 판테온과 베인의 코스프레를 공약으로. 그 카카오톡에 김동수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계속, 저는 김동수인데 워로탱이 너무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사연을 계속 보내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 김동수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네. 그 아이콘이 혹시 그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 형 루피 코스프레 한 적 있죠? 아, 네네. 네, 그거를 쓰세요. 루피. 저 루피 코스프레 한 적 있어요? 루피 밀짚모자 쓰고 다닌 적이 있어요. 밀짚모자에 하얀색 난닝구에 딱 루피처럼 네, 고무고무 열매 먹고 이렇게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아, 평상시에 다닐 때? 네. 딱 루피예요. 거대 루피. 네. 거대 루피. 네, 그거 레전드. 회사 다닐 때도 그러고 다녔어요? 그때는 회사 다닐 때 아니었죠. 자유로운 시절에? 그런 사진 또 하나, 역사에 남는 사진 하나 또 만드시겠네.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네. 네. 1위를 찍으면 판테온과 베인 코스프레. 재밌겠네요. 난리 나네. 난 나 꼈으면 좋겠어요. 뭔가. 아니요. 여기서 뭐. 단구나 2! 그건 네. 원래 제가 찍은 거고. 그거 말고. 적당하게 나오겠죠. 너무 많이 나오는 건가. 일단 CF를 하고 계시니까. 깔끔하게. CF를 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거기서 일주일 이상 또 1위가 이어진다면, 뭐, 사장님 뭐 자체적으로 뭐 하지 않으시겠어요? 사장님이세요? 네. 나는 뭐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재밌는 게 아니니까. 그건 시청자분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형이 판단하시는 그렇죠.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아마 뭐가 더 가동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시청자들이 뭔가 요구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채팅이 본방에서 채팅이 지금 방송이 지금 다시 열렸고. 대박. 올라왔어. 어? 오 깜짝이야. 그라마스 괜찮은데? 아 이건 너무. 제가 노출 너무 심해요. 살을 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이렇게 살을 더 찌울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약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더 지금 더 가야지. 그라가스라기에는. 그렇죠. 지금은 약간 한 올라프 정도. 그렇습니다. 그라가스라면 더 가야 되잖아. 이렇게 가야 되잖아. 넌 왜 이렇게 좋아해? 상상하면서. 넌 핑크 탈이긴 해 이러면 이 자식아. 안 어울려. 아 잘 어울려. 완전. 핑크탈에 빗돌 이즈리얼 시켜. 빗돌 바루스. 빗돌인데 안 어울려 이즈리얼이야. 바루스. 머리 큰 이즈리얼이면 되지. 빗돌 참 뭐 할렘. 에일리어 코스프레 나. 코코모 있네. 코코모. 빗돌 코코모해. 코코모서 돌아다니. 탈이게 꿈 실사판 한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 베인과 판테온. 네. 베인 판테온. 그러면은 일단. 이거 내일부터 쭉 가는, 그러니까 이게 각자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해줘야. 해야죠. 얘기를 해줘야 일주일 동안 이게 쭉 누적이 돼가지고 1위를 찍고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션 중이다라는 거를 항상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 그 지금 롤로아랑 저는 킬링 캠프랑 롤마켓 세 개 하고 있는데. 네. 방송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가지고 제가 방송할 시간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거 주말에 이제 워3 좀 끝나고 나면 주말에 아예 그냥 통으로 사람 직원들 좀 전체 좀 쉬게 하고 그때 제가 그냥 통으로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아예 한 이틀 연장으로. 네. 오.
알겠습니다. 지금은 워3가 있으니까 주말에도 어쨌든 나와야 되는 인원도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 없으면 사실 주말에 아예 통으로 한 낮부터 막 새벽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서 하면 어 100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1위를 향해 가는 거야 이제. 네. 네. 그래서 한 이틀 저는 한 이틀이면은 그 타이틀 하나는 다 깨거든요. 그게 이제 회사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일단은 오로지. 직원들을 좀 너무 빡세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한 이틀 정도 전 직원을 다 쉴 수 있게 한다면은 물론 그 전에 저는 알아서 이제 쉬어야죠. 방송도 많이 없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집에서 나오셔서 마음 편하게 게임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 집에서 네. 방송을 할 거야? 아 집에서요? 아마. 그렇다면 저 100% 회사를 위한 걸로 스티커 100개 감사드리고요. 스티커 100개? 네. 그래서 비디오 게임은 제가 그 주말에 워3 리그 끝나고 나서 주말에 아예 통으로 아예 이틀을 풀로 그냥 오 해서 직원들도 다 쉬고 제가 해서 직원들 이틀 뭐 이렇게 쉬게 해서 그거를 뭐 연달아서 하거나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미션 성공 좀 쉬게 필요해요. 지금 굉장히 오버런을 하고 있거든요. 몇 명씩 성장통이 죽고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서 속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좀 돼요. 네. 네. 그래서 워3 리그가 이제 2주차 되니까 이제 요걸 끝나고 다음 주면 이제 끝나잖아요. 네. 이제 그 다음 주에 저는 주말에 제가 해가지고 좀 한 주나 두 주나 그렇게 해서 좀 쉬게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해서 좀 비디오 게임을 아예 저도 그때까지 이렇게 해놨다가 한번 하면은 그냥 비디오 게임은 또 이렇게 중간에 끊기가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쭉 그것만 하면 또 재미없다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비디오 게임은 그때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일단은 분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분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보고 싶으신 거 있으면 지금 하여튼 그 스팀 세일 기간이라서 계속 사고 있어요. 뭔가 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내가 이걸 왜 사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세일하면 아 이거 하고 툼레이더 신작도 지금 있고요. 지금 뭐 신작도 많이 있잖아요. 네. 파크라이도 세일하던데 파크라이3도 세일한다고 다 사놓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놓고는 있어요. 재미 네. 웃긴다. 미션 성공. 스티커 여러분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예. 네. 네. 소설 지수. 파크라이3는 안 사서 너무 많이 사놔가지고 지금 네. 세 기간 동안 너무 많이 사놔가지고 지금 뭐 하고 싶은 것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다다음 주 주말쯤에 일단 후보작은 뭐 슬리핑 독스, LA 누아르, 분리, 그 다음에 매스 이펙트 뭐 이런 것들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워3 끝나고 차라리 화진이를 LA 누아르 같은 걸 시킬 걸 그랬나? 그거는 약간 추리물 이런 건데 더 답답하려나? 글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적응 다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저는 일단 데드 스페이스 엔딩을 일단 보고 그렇죠. 집으로 구해야 돼요 제가 막중합니다 임무가. 사실 그러면 추가적인 방송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아직은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계속 저는 이렇게 어떻게 그 빵꾸나는 시간을 어떻게든 24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쿨게이의 심야 방송은 내일부터 일단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무등급이라는 거 킬링캠프를 이 주드러 3명 주니어 조이럭 인드라 이 3명을 내일 워3 리그 끝나고 집에 보내지 않고 바로 킬링캠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못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오늘 이 롤러가 끝나고 지금 새벽이라 내일 아침에 전화를 해보고 되면 월요일 킬링캠프를 땡겨서 토요일에 주드럭 그 킬링캠프 끝나면 원래 그 시간대에 쿨게이의 방송이 있었지만 네. 킬링캠프가 하죠. 끝나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쿨게이 방송은 그날그날. 예, 쿨게이 방송은 킬링캠프 끝나고 살아있는 방송국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편성은 그날그날 합니다. 네. 한의사기 때문에 토요일에 하는 거예요. 일요일에 병원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침은 토요일까지만. 네. 일요일에 병원 안 하고 한의원도 일요일 안 해요? 여는 사람 마음이죠. 자기 마음이죠. 근데 왜냐면 거기도 혼자 의사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있을 텐데
롯데로 하는 거 아닐까요? 작은 개인 병원들 일요일 가셔? 그렇죠. 일요일은 아프지 마세요. 일요일에 쉰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4시까지. 그래서 원래 토요일, 일요일 낮 3시에 하려고 그랬는데 4시까지 병원에서 진료를 본다 그래서 7시로. 네. 7시로. 4시에 끝나고 오면은 의정부 되게 멀어요. 예, 네, 말아요. 저도 가봤어요. 되게 멀어서 1호선 끝에. 그래서 주드럭의 킬링 캠프를 나와가지고 뭐 쓰레기만 주장창 하는 게 요즘에 일요일도 하니까 얘네들도 욕심이 좀 있더라고. 일요일에? 드라이언. 그러니까 자꾸 안 불려서 놀고 있다고 자꾸 뛰어달라고. 저보고 자꾸 힘줄 써달래요. 네가 제일 지금 잘나가자고 언제 꺼본 거야 지금. 내 자리도 유티에티야 돼. 지금 언제 꺼보고 와서 인드라가 인드라가 좀 요즘 방송 좀 봐. 진짜. 자 대충 뭐 얘기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1부에 있었던 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NLB 다이아리그 조짐 형식이었죠. 조 추첨을 통해서 모든 조가 다 나왔어요. MVP 화이트 대 나진 쉴드가 A조. 네. B조가 LGIM 대 GSG. 예, 네, 나오고 있네요. 이것도 투턴이죠. 예. 네. C조가 제닉스 스톰 대 CJ 엔투스. CJ 엔투스. 그리고 D조는 KT 롤스터 A 대 MVP 블루. 요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공정한 방식으로. 네, 이번에는 최첨단 일본에서 공세한 몬스터볼 추첨 방식을 도입해서 공정하게 추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추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아리그도 다음 주 화요일부터 바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MB 화이트 대 나진 실드에 오전 3점 2선승제 3선승제 투턴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아 지금 이번에 네. 이렇게 플래티넘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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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리그 그렇게 하고 다이아리그는 대신에 내 팀 뽑고 거기서 또 5판 3선승제 4강은 5판 3선승 싱글 토너먼트. 네. 그렇죠. 그렇게 간다는 거. 그래서 과연 NLB에서 올라온 팀 골드리그부터 올라 살아남은 제니스톰이 CJ 엔투스한테 어떤 경기를 펼쳐줄 것이냐. 그리고 플래티넘에서 살아남은 팀들 그리고 또 내려온 팀 챔피언스 내려온 팀들과의 격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 비슷한 실력을 갖고 있을 것이냐 뒤집힐 것이냐 다이아리그도 많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챔피언스도 이제 4강이 확정됩니다. 쌍주부 나진소드 KT 로스터 B팀 이렇게 4강이 완성이 됐고 챔피언스는 챔피언들의 최고의 팀들이 그야말로 챔피언스가 그야말로 더 최고의 팀들이 경기를 펼치겠죠. 나이스 게임 TV NLB는 또 근데 NLB만의 또 재미가 있으니까 NLB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어서 방송은 있나요? 없습니다. 오늘은 없는 걸로 여기까지. 롤로와 방송 여기서 마치죠. 네. 저희는 다음 주 일단은 내일 오스리 오스리. 내일 아침에 빗돌 방송인가? 네. 네. 온대? 개인 방송 집에서. 아 집에서? 네. 할 수 있대? 한다고 전화 왔어요. 네. 한다고? 네. 살아는 있군요. 네. 롤라 여기서 마치도록 내일 아침에 11시에 빗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네.